아, 왜 굳이 방청객에게 사투리를 배우시겠다고 아까 뭐. 아니, 내구에서 오셨다니까요? 그걸 왜 전화번호를 물어보시고 그러세요? 아, 제가 언제요? 예. 아니, 뒤에 있는 분들, 혹시 앞에 계신 분이 진짜 좀 약간 바람둥이 같아요? 네. 아, 니들은 작업 들어갔으면서. 아주 미남, 나오자마자 머스타드. 우리 줄리엔 강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뒤에 있는 여학생들하고 악수 한 번씩 하세요. 네. 뒤에 있는 여학생들.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세요. 작업 들어갔잖아요. 인사하신 거잖아요. 아, 뒤쪽 분들 작업 들어갔다고요. 네. 줄리엔 강은 오늘 오랜만에 나오니까 어때요? 아, 마음이 어때요? 네, 지금은 공부 많이 했어요. 네. 지난번 한국말 진짜 잘못해서 예. 하지만 요즘은 점점 잘해요. 잘하세요. 지금부터 미래들의 스타 시작합니다. 선물을 혹시 준비하셨다고요? 아, 예, 예, 예. 제가 미녀들의 수다를 참 즐겨봤는데 그중에 크리스티나 양이 예. 결혼을 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남편분에게 맛있는 한국 음식 만들어 드리라고 예. 이렇게 한국 음식 책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요리책이네요? 요리책이죠. 예. 직접 좀 예, 드릴까요? 아, 고맙습니다. 우리 박정희 씨. 아. 네. 남편한테 잘해주세요. 네. 네. 뭘요? 아, 다 배울 거예요. 네, 많이 배우세요. 아, 맛있게. 잘 배우세요. 네. 맛있게 만들어 줄게요. 네, 전화하세요. 제가 가서 먹을게요. 네. 브로니 씨가. 네. 브로니 씨? 썰물 있습니까? 그 웃음이 가시지 않길 바라요. 그 브로니 씨가 된장찌개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Yeah. 된장찌개를 매주 끓여 드시라고 매주를 준비했어요. 오, 근데 이게 진짜 토종 매주예요. 좋아요. 진짜 된장이야? 그, 진짜 된장. 오, 진짜? 예, 이게 진짜 된장. 고맙습니다. 다음 주 가겠습니까? 네? 미녀들의 술에 다음 주 가겠습니까? 네. 나는 당신의 선물 주겠습니다. 아, 정말? 아,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매주 들으면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미니크 씨, 누구에게 네. 어떤 선물을? 에바한테 다니엘 헤니 사진 100개 이렇게 프린트로 해줄게. 컴퓨터로. 아, 다니엘 헤니 사진을 해주겠다. 에바 씨. 네, 프린트로. 사진보다 다니엘 헤니 씨를. 다니엘 헤니 씨를 주세요. 나 학생이라고, 학생이라고 이런 예. 게 없어. 아니, 다니엘 씨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에바 씨는 또 누구에게 어떤 선물 주시겠습니까? 그 커스티 씨가 옛날에 그 팔에 무좀 예. 있다고 하셨으니까 팔가락 양말. 팔가락 양말. 예, 예. 커스티 씨는 네, 누구에게 어떤 선물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커스티 씨는 누구에게 어떤 선물 주실까요? 일 안 무셨네. 브런니한테 네, 비행기표 사주고 싶어요. 비행기표? 네. 어째서요? 아니, 호주 같이 갈 수 있게. 솔직히 가방 안에 데려가라고 했는데 안 되고 같아서 비행기 왜 올 수 없습니까? 아, 안 돼, 걸려요. 가방 안에 들어가서도 말할 뿐이에요. 오, 어쩔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윈터 씨가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면? 선물 주고 싶어요. 브로니 씨 어떤 선물? 예, 중학생 책 주고 싶어요. 아마 중학생 책 읽으면 요 배울 예. 수 있어요. 요 있습니다 아니고 요. 아 했어 요. 예, 했어요. 했어요. 하고. 예. 우리 브로니 씨에게 그러니까 씁니다 말고 이제 그래요. 왜 이러세요? 요를 이게. 알라요. 예. 근데 씁니다가 더 어울리세요 지금. 브루니 씨를 제일 좋아하는 분들 중에 또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네, 말씀. 그러십니다. 오늘은 미녀들의 수다를 파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릴레이 토크 줄줄이 말해요.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2007 나의 최고의 순간은 땡땡땡이다. 그렇다면 미네들은 과연 2007년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을까요? 첫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터 씨. 응원 메시지 받았을 때. 어? 응원 마사지? 메시지. 마사드. 에바 씨. 백상예술대상시상식이다. 백상예술대상. 크리스티나 씨. 남편과 함께 눈 뜨는 아침이다. 야. 남편과 함께 눈 뜨는 아침. 야. 도미니크 씨. 한국말로 싸워서 이겼을 때. 가끔 이렇게 쇼핑하면서 이렇게 뭐 제가 한국말 절대로 못 알아듣는 줄 알았으니까 아저씨나 아줌마 되게 뭐 이렇게 안에 이렇게 욕하고 제가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대답하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갑자기 내 사실은 싸우는 거 아니라 갑자기 웃어버려요. 아줌마 아저씨가 한국말 잘하세요. 근데 갑자기 욕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분 나쁘잖아. 욕했잖아요. 그 전에. 그렇죠. 근데 포인트가 제가 그 1년, 이제 1년 반 한국에 있어서 이제 말이 좀 늘어서 진짜 변해지고 이제는 가끔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10분 동안 보고 와, 나 10분 동안 다 알아들었어요. 그 생각도 못 안 하고 보면서 진짜 신기해요. 이야, 그렇죠. 지금은 다 알아듣죠? 조금만 가끔 못 알아들어요. 뭐 어려운 단어나 이렇게 뭐 80% 그 정도요. 아유,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예. 네, 저는요, 그 한국말 몰라도 한국말로 이기는 적이 있어요. 왜, 어떻게요? 그 제가요, 그 클럽에서 친구랑 같이 술을 먹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남자분이. 네, 왜 쳐다봐라고. 아까 왜 쳐다봐라고 말하는데 저는 못 알아들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투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약하지라고. 너는 약하지라고.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아니야 나 강해라고 말했어요. 아, 이거. 아, 이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네요. 야 너 약했지? 약하지? 나 강해. 순간로 이겼어요. 예. 아니, 그, 한국어 실력 늘어난 분 많으시죠? 어떤 분이 또 한국어 실력, 소피아 씨도 많이 늘었어요. 네, 많이 늘었는데, 근데 어떨 때는 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왜요? 예를 들자면, 아까 아주머니한테 뭐 욕 받는 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뭐 알아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알아들으면서 욕을 얼마나 들어도 그냥 아, 예, 미안해요 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알아듣는 척 해도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마음이 아파서 아, 한국말 이렇게 많이 늘었으니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아,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다 알아들으니까. 아니, 왜 욕도를 해? 그러게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오면은 욕을 좀 일부러 배우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상대가 혹시 나한테 욕을 하는지 그 욕들 알기 하실 위해서. 줄 알겠죠? 여기 계신 분들. 어, 그럼요. 다 알죠. 강하신 분 많아요. 최린아 씨 같은 분은 욕하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저 목포에서 오신 분인데 듣도 보도 못한. 저희도 못 들어본 욕을. 한번 해봐요. 아, 욕을 진짜요? 들어보고 싶으시대요. 한번 해봐요, 진짜. 크리스마스 날. 진짜. 크리스마스에 꼭 욕을 들어보고 싶으세요. 예. 아, 예. 크리스마스 이브에 꼭. 당황스럽게. 아, 해봐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지하철에서 이상한 여자 저한테 와가지고 욕을 했어요, 저한테 먼저. 그래서 제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 뭐 짱깨라고 욕을 했대요? 예, 저한테 짱깨라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욱하는 김에 이 썩을 렌 DJ 몰래 막 이렇게.